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 헌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존중할 의사도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선거처럼 중요한 일에 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6.25 전야에 못지않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 청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지역활동가 4명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부는 오래전부터 이들을 추적해왔다고 하죠. 현 정부가 친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터라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번 간첩사건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와 국가보안법이 잠시 재조명되기도 했지만 이내 우회의 내리에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과 국가보안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이신 구상진 변호사님이십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본적 가치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안, 그리고 안보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7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광주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학교수로 오래 재직했고, 근래에는 헌변회장으로서 헌법질서 수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는 약칭해서 헌변이라고도 하는데요. 헌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생겼습니다. 그 당시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대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가 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거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될 우려가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1998년 2월 26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당시 법조인들 상당수가 헌법 질서가 안전히 지켜질 것인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300여 명이 효율적인 헌법 질서 수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같은 해 4월에 헌변을 결성했던 것입니다. 헌변이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 주된 활동은 어떤 활동들이었습니까? 네, 뭐 20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는 처음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고 바로 4.3 특별법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변은 국가보안법 수호활동을 하게 됐고 또 4.3 특별법 위헌 결정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헌법같이 수호활동을 해왔는데 근래의 그 대표적 사례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위헌 결정에서 정부의 소송 대리를 맡았었고 자유시민단체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변은 그 헌법적 가치와 헌법정신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요. 헌법적 가치와 정신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릴 만큼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 헌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가 안보의 수호, 이것도 헌변의 그 주요 임무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다가 고초를 겪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헌변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지난 5월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올 2월 그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 4.3 특별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주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3 사건의 본질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에 외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이것은 48년 5월 10일의 재헌위원 선거를, 제주 지역의 그 재헌위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자행한 폭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헌 결정도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고 하였던 자들도 이것이 희생자로 해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조항을 공산폭동 주동자, 부화내동자, 그리고 애매한 희생자를 구분해서 조치하게 하는 등 그런 적절하게 헌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온당할 것인데, 그것을 논란하면서 지금 20여 년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3월에 엉뚱하게도 그 문제조항은 그대로 둔 채로 거꾸로 당시 재판을 자의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 재심 절차를 정하는가 하면, 이러한 점을 논란하는 자에게는 징역형까지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 위에 문재인은 4.3 기념식에서 공산폭도를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이라고 말해서 4.3 사건의 본질이 공산폭도들은 정당하고 진압한 군경은 범법 행위를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공산폭도들에게 희생된 군경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개정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됐는데, 그 소송 대리를 헌변 부회장이 맡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은 그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남북유엔에 그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북한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그 사리를 아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엔 가입과 국가 성의는 명확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10월 31일에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가입된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이 유엔에는 승인된 국가가 아닌 조직도 가입된 사례가 많이 있고, 스위스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국가도 2002년에나 유엔에 가입한 일도 있습니다. 동서독은 1973년 9월 18일에 제28차 유엔 총회에서 동시에 가입했지만, 서독은
동독이 해체될 때까지 한 번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91년 9월 17일에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지만은 그 전에 48년 12월 12일 파리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이 되었고 헌법에도 한반도가 전체가 다 대한민국 영토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이 제출된 상태로 합법 정부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엔은 북한에 대해서 국가 승인 절차를 한 번도 취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 가입 후인 91년 12월 13일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서에도 북한은 북측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국가로 인정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으로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견해가 있지만은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게 반국가단체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절대로 국가로 북한을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현 정부는 그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전혀 화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그 청주에서 간첩단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이번 그 청주 그 간첩단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의 그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을 물으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대한민국과 같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김일석 일족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단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규혁은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 혁명을 근본 정책으로 정하고 있고 핵개발을 비롯한 군사력 중시 정책, 변종 공산주의 주체사상 교육, 대남 공작, 미군 철수를 위한 여러 가지 공작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존중할 의사도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체제로 전복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장애는 미군의 주둔 때문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미군이 없는 경우에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단기간에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전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으며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감히 그러한 망발을 마음대로 말하는 정도로 적화공작이 광범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청주 간첩단이 국내 선거에 뭐 개입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그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대한민국에 뭐 좋은 일 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간첩 보내겠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살인, 파괴, 선전, 선동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왔는데 선거처럼 중요한 일에 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의 이 노동특보단에 그 간첩들이 참여한 것 그리고 4.15 총선에도 관여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남북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한 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국가보안법의 의미와 그 역할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제주 4.3 폭동이 진압이 되지 않아서 군대를 파견하게 됐는데, 파견 명령을 받은 군대가 48년 10월에 여수 순천에서 군사 반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남로당이 전국적인 폭동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직 대한민국이 형법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국 초의 이와 같은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48년 12월 1일에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으로 49년에 군과 사회의 광범위 조직되어 있던 공산 세력을 척결했기 때문에 6.25에서 공산군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적화 공작을 노골적으로 해오면서 68년 1월 21일에는 청와대에 김신조 일당을 보내서 습격을 했고, 68년 11월에는 울진 삼척 지역에 공비를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뚜렷한 성과가 나지 못했고, 그 후에 1970년도 중반부터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을 능가하게 되자 그 후에는 정책을 바꾸어서 주사파 양성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간접 침략 세력을 육성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라든지 생화학 무기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그 침략을 위한 준비가 거의 완성이 된 상태로 보이는데,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6.25 전야에 못지않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 후에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본격 주장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어떤 것입니까? 좌파들이 단순히 한 가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크게 대별해서 보자면 국가보안법이 헌법 등 법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또 형법 기타 대체 입법을 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고도 주장을 들어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민변의 선언문 같은 것은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반공을 법률로서 강요하는 것은 이것이 정당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것은 더러 많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외국에서도 지적한 것도 있고 이래해서, 1991년 5월 31일에 국가보안법을 전폭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문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아주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도 위헌 요소가 없다고 여러 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 바꾸어서 처벌하자는 주장은, 결국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흔들려는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처벌의 필요를 인정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법을 다시 개정해서 처벌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골적 폐지론인데 이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등 반국가 단체가 하는 활동 대부분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공공연히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은 북한에는 없고 자유국가에도 없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북한 형법은 북한 체제를 공격하는 행위를 사형 등에 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혁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예를 들면 간첩을 수사하는 행위까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 또 전반적으로 북한 형법은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와 달리 직접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 처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형법에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것은 참 정말로 후한무치한 주장이죠. 그리고 근세 자유국가는 그 대체로 그 전의 절대왕정을 전복하고 수립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광범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영국이 반란죄를 혹독하게 적용한 것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반란죄를 헌법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으로 대항하거나 적의 군사활동에 가담하지 않은 행위는 반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런 조항을 헌법에 써놨어요. 그렇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자유국가 전부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근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 법률과 대비해 보더라도 우리 국가보안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아마도 공산당이 백주에 설립이 되고 김일성 왕조를 칭송하는 정치운동이 북한 못지않게 광화문 거리에서 자행될 것입니다. 이번 그 간첩단 사건은 벌써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형법에 간첩죄라든지 이런 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법률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에 있는 적국에 해당하는 조항이 북한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아마도 공산당이 백주에 설립이 되고 광화문 내거리에 김일성 왕조를 칭송하는 정치운동이 북한에 못지않게 자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북한의 올림픽 응원단이 와서 김일성 그 사진이 비에 젖었다고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그런 현상이 이 백주 대낮에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간첩단 수사사건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후 첫 수사였습니다. 향후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십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법 부칙에 의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잠정적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 국정원과 관련이 없이 순전히 경찰에서 한 것인지 어떤지는 저로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수사의 문제점은 변호인의 활동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 절차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의 보장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경찰도 대공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 반드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의 공작에 대해서는 극도의 기밀을 유지하면서 장기간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인데 대공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면 효율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향후 헌변의 활동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일은 정권 차원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민간인 단체의 역량으로서는 무척 버거운 일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기도하셨던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여야, 좌우, 남녀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네, 감사합니다.